안녕하세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에 위치한 청년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이라는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이 산에서 뿜어져 나온 광채를 보고 부처의 가르침이라 여겨 산 이름을 광교산이라 불렀다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청년암은 14세기 진각국사 천희가 창건한 광교산 창성사에 말사하는데 절이 쇠락한 후 조선 정조 때인 1777년에 비구니 청년 스님이 자신의 법명을 따서 창건한 사찰입니다. 도심 사찰인 청년암은 일주문이 도로에 접해 있는 점이 특징인데 광교산 청년암이라는 글귀가 적힌 현판 위에 불의문이라고 적힌 현판이 하나 더 걸려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주문에 불의문 현판이 걸린 경우는 건봉사 등 몇 곳의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광장 공간이 나오는데 광장 우측에는 청년암 부설 연화 유치원이 있습니다. 광장 정면에는 환희루라는 이름의 2층 누각 건물이 있는데 누각 1층에는 금강 역사 그림이 양쪽에 걸려 있으며 누각 2층은 범종각으로 범종과 벗고 무거와 음판 등 불전 사물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환희루를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정면에 최근에 조성된 듯한 모습의 3층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석탑의 왼편에는 강당으로 사용되는 환희당이라는 이름의 정각이 있으며 석탑의 오른편에는 종무소로 사용되는 청풍당 건물이 있습니다. 석탑의 뒤에는 주불전인 대웅전이 있습니다. 법당 내부에는 불단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법당 벽에 지장보살도와 신중도가 걸려 있습니다. 대웅전의 왼편에는 조선 고종 때 지어진 극락보전이 있는데 법당 내부에는 불단 중앙의 아미타불을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삼존불 뒤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인 아미타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법당의 왼편 벽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영산회상도가 걸려 있으며 삼존불 오른편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인 신중도가 걸려 있습니다. 대웅전 오른편에는 칠성각이 있는데 법당 내부에 있는 칠성의 탱화와 산신의 탱화는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웅전 뒤편 언덕에 있는 독성각에도 경기도 문화재자료인 독성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암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